되게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냐면, 뭐, 여러분들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에서 계속 있었고요. 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리고 또, 방송도 좀 했거든요. 사회도 하고, 아유, 놀라셨죠. 사회도 하고, 뭐, 토론에 참여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출연하신 분들 못 살겨주고, 이런 걸 내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딱 이제 하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색합니다. 계속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 정년 퇴직한 지가 1년 좀, 1년이 아니라 6개월 좀 됐네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또 놀았더니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냥, 그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오전에 오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뭐 9시부터 한다는 얘기를 어제 늦게 듣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게 뭐, 그래서.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잖아요. 또 나오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침에 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게, 오늘 식목일이거든요. 보통 제 어릴 때 식목일에 나무 심으러 많이 가셨는데, 가면 나무 심어놓고 돌아오면서 어린 마음에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 게, 땅이 그냥 빠르게 메말라 있는 걸 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린 학생들이 나무 심으러 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식목일에 비가 오니까 심은 나무들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첫마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렇습니다. 나무 심는 게 내일 당장 큰 나무 자르려고 심는 거 아니잖아요. 뭐 20년, 30년 뒤에 뭔가를 생각하면서 나무 심는 건데요. 저는 바른미래당 당원 아닙니다. 비교적 그 이런 과정에 좀 과정을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전문가로서 또 공천이 바르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는 앞으로도 어느 당에 당원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당원이 된 적은 없고요. 앞으로도 당원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 위원장직을 수락할 때도 당원으로 뭐 등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공천 과정이 저도 오늘 이게 당원을 실상 이렇게 딱 복사해서 받은 경우 처음,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 하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뭐,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불평하겠죠.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안 하겠지. 세상 만사가 딱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당당하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온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보여드리고 그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원을 보니까 11명 정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빼면 10명인데요. 외부에서 한 반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이 합당한 공천인가 하는 데 대한 기준도 만들어줄 거고요. 뭐 등등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박구순 대표, 유승민 대표 두 분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평상적이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그게 평상적이잖아요. 뭐 어려운데도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박 대표도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저한테 그냥 잘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사는 것처럼 당도 당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것 아닌가. 바른 미래당이라고 했으면 당이 하는 일이나 아니면 공천을 포함한 모든 일이 바른 미래라고 하는 의미가 녹아 나와야 된다. 바르다라는 것은 뭘 올바르다는 거잖아요.
미래란 것은 참신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당의 명칭에 걸맞게 원칙을 정하고 또 사람 사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상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득권이나 관행을 뛰어넘는 것들이 필요하면 그것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도할 것입니다. 당대표나 당에 있는 분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대답은 뻔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식도 못하고 하는 현실인데요. 그 말이 지키지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25년 동안 가르치고요. 한국에 온 분이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한 5년간 가르쳤는데요. 뭐, 한 30년간의 그, 제가 쭉 지내온 길에 끝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구나. 세상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가 맡은 이, 제가 맡은 생물을 아마 4월 말쯤까지는 공천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경제 능력도 있겠죠. 그때까지 마치 자동차 가솔린 채우고 다음 기름 넣는 그 지점이 공천 끝나는 지점이라고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켜보면서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더 좋은 생각이 있다든지 하면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 다음 일정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저 방송 진행해봐서 잘 알거든요. 출연한 사람이 말 길게 하면 진짜 짜증나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답변하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목진휴입니다. 제 이름 발음을 못하는 그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목진휴입니다. 이름 치고는 참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질문 혹시 예, 누구신지 말씀 주고 가면. 예, 목진휴 공감이라는 서울경제신문 송주이고요. 네. 그 아까 전에 유승민 공동대표께서 호공학점을 좀 공감해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네, 호공학점을 아, 네, 네. 예, 공감해서 빨리 결론을 내주면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이 장진영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한 상황인데 네. 그 당선을 치를지 아니면은 그 다른 방식으로 네. 확정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네.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원칙이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칙과 약간 원칙을 비켜서도 할 수 있다고 이런 언급이 어디 있더라고요. 공직자선 줄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공천 심사 과정에 참여를 모두가 다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 관계없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다른 정당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뭐 제가 어디에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이래서 신청서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경선이 필요하면 경선도 할 거고요. 인터뷰도 해야 될 거고요. 또 인터뷰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면접 같은 게 어떤 방식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심사위원 우리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직도 제가 명단을 다 통보를 못 받았는데요. 되면 모여서 가장 먼저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는 공지문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절차나 방법이나 등등에 대한 결정이 일어날 겁니다. 시합 휘슬이 울리기 전에 룰이 만들어질 겁니다.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요, 룰은 최대한 바꾸지 않을 겁니다. 바꾸게 되면은 선수들이 기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되고, 그거를 꼭 지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서울시장이 아니라, 이, 저기, 공정관리위원회가 또 기초자치단체장 그 후보 결정도 해야 되거든요. 기초자치단체장, 아주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장 후보까지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고요. 단지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드는 데 따를 것이고 상식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 말씀하시죠. 연합뉴스 TV의 핑재용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만큼 성이 네, 힘든 성이시군요. 저도 희망인데요. 네. 혹시 공간위원장 직을 네. 어떤 분한테 처음 받았는지 요청받았는지요? 예. 아, 유승민 의원이 전화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당내의 모든 분들, 뭐 모든 분이라고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녹음 같은 거 해놔야 제가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에서 생각이 모여졌습니다. 교수님께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한 번도 정치 쪽에 제가 이렇게 해본 적 없거든요. 제가 뭐 후보들 모시고 토론을 제가 주재한 적도 많고 뭐 다 했습니다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당에, 제가 어느 정당에 관여를 해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 의원께 말씀드린 게, 뭐,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 건 틀림없는데, 한 번도, 그런데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뭐, 다른 사람 뭐라도 가족하고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 근데,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전화번호가 요새 다 찍혀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전화 드릴게요. 했는데, 그 제가 전화 드려서, 한두 가지의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전문가로서, 일을, 이 한시적인 일을 내가 해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입니다. 네. 네. CBS군요. 네, CBS 박성환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을 때 기득권이나 관행을 뛰어넘는 게 필요하면은 그것도 공청관리위원회에서 시도하실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식의 파격적인 공천 방식, 이른바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 구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려버리면 그 공천 심사위원회, 그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모였을 때 뭔가를 사전에 던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러면요. 제가 제 의견을 내놓고 제 의견이 이러니까 갑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요. 그 수렴된 의견이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지금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들은 아닌 상태에서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소위 말해서 어젠다 세팅을 해버리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장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1번이 사전에 어젠다 세팅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장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정말 잘 됐으면은 참 정말 다행스럽지만 대부분 아니면 상당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라도 좀 대체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뭐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정치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 물리적 제약 때문에 정치를 못하는 아주 뛰어난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혹시 우리가 약간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미래당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리적 제약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장벽을 어떻게 깰 거냐 하는 것은 꼭 이번 공천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 위원 네. 명단을 풍부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위원 구성은 그런 위원장님이 권한이 있는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일단 정답은 위원장이 그 정도는 해야죠.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렇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외부 인사가 이 당원에 보면 50% 이상은 외부 인사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외부 인사 중에는 제가 추천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아니면 나 위원장, 위원장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뭐, 이렇게 당에서 또 저한테 이렇게 추천해 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상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이런 사람들인데 같이 하세요. 이렇겠습니까? 그건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상식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략적인 비중은 말씀해 주시죠. 지금 11명쯤 될, 11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 50%가, 최소한 50%가 외부 인사고,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제가 추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야 뭐, 되지. 근데 제가 뭐 미리 뭐 33.3%는 제 거고 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아무리 정치를 하고 아무리 해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식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받을 때 한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된다고 네. 말씀드렸죠. 조건이 뭐냐면요. 당에서 그 후보 선정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위원회에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적어도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당에 전달할 거다. 그때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1번. 두 번째는요, 처음에 유승민 대표께서, 박주선 대표,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박주선 대표도 같이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랬습니다. 그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아까 두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당에 당적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되는 것하고, 미래의 바른미래당하고는 정치적 어떤 그런 거는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님. 네. 중앙일보 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원이나 이런 활동 하시는 게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바른미래당을 추구하는 가치나 뭐 이런 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네, 합니다. 네. 추구하는 네. 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네. 이제 바른미래당은 있는 것까지? 그, 뭐, 약간 사족의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들이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괜찮다라고 하는 그 종교 쪽에는 뭐, 이랬다면 가고 그럽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가서 한번 앉아, 뒤에서 앉아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바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바른이라고. 이게 사실은 우리 당명 만들 때 저 이름이 목진유인 것처럼 되게 한자로 어렵게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정의당하고 또 볼 때 정의당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단어를 써서 그 당의 그 가치를 찾는 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른이라고 하는 그냥 보통 단어잖아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 중에는 제가 과거에 학교에 있을 때도 그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도 이런저런 일로 같이 일했던 분들도 있고 등등한데 참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뭐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정치 헌금하는 것들 10만 원인가 보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적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맥락에 다른 당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제가 아주 참 괜찮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저런 분이 정치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그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오랜 비교적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네. 월남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5분 쪽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5분. 아까 이력에 사실 제가 이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뿐 했다는 생각이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정권을 막 몇 번씩 바꿔가면서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념이 많이 깨있겠는 데잖아요. 그죠? 근데도 몇 번 했는데요. 그래서 알게 되고 간헐적으로 연락하고 이런 겁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전화도 내가 한 번 못했어요. 방해가 될까봐. 혹시 또, 저 뒤에 메모가 뭐냐 하면은 역시 교수님이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빨리 끝내. 다음 행사가 있었어. 네네. 그래서 혹시 한 가지만 하는 건 그 당에서 어떤 전략공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 지도부가 네.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후보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네. 그 공관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까지 조율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범위 역할 분담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공관위원장의 어떤 뭐 개인적 의견이라기보다는 위원회의 그 생각이 매우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원장의 역할을 끌어가는 거라기보다는 수렴하는 역할 쪽으로 설정을 합니다. 왜 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뭐 이 위원장 이런 직책을 한두 번이나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한 번도 끌어가는 역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전략공천 얘기가 우리 이 바른미래당에서는 네. 안철수 예비 후보의 서울시장 공천 후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본선에 네. 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뭐 몇몇 의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략공천뿐만 아니라 공천이 빨리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또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빨리 할 겁니다. 네. 그게 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도 뭐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할 거고요.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뭐 꼭 서울시장이 그 우리나라 뭐 광역단체 중에 제일 서울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먼저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도 안철수 후보에게도 뭐 접수증을 받거나 그렇게 출석해가지고 인사하거나 그런 절차는 밟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상식 아닐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당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하는데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제 생각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요 그만하시죠 뭐 다음에 또 우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성함들 다 말씀 주셨는데 다 기억 못 할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만나면 그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